니콜 키드만, 뭐 콜린 퍼스, 마크 스트롱까지 이 조합 굉장히 잘 어울렸던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죠. 이 작품 제작 즈음에는 이제 니콜 키드만이 디 아워스, 그리고 콜린 퍼스는 킹스 스피치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자 주연상을 받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대가 높았고요. 또 주로 뭐 액션 영화나 스릴러 장르에서 인상적인 조연으로 활동했던 마크 스트롱이 내시 박사로 크리스탄을 돕는 역할로 나오면서 사실 이런 좀 구조가 탄탄한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은 배우의 역할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런 배우들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 구조가 더 탄탄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. 처음에는 당연히 마크 스트롱이 악역이겠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. 되게 반전 어떤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. 우리의 그 콜린 님께서는 방구석에 유독 많이 나오세요. 많이 나오세요. 요즘 최다 출연이에요. 네. 이분 한번 모셔야 돼. 그러니까 러브 액츄얼리 생각해 보세요. 그치. 러브 액츄얼리에서 상처받고 막 글 쓰는 사람이잖아.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안아주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딱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. I love you. 반면에 그 마크 스트롱 같은 경우는 그 로비훈에서 최악의 그 빌런 역할을 했었고, 이를테면 한국 영화야. 똑같아요. 딱 눈을 떴어. 좀 이따 전화가. 나는 의사고 당신하고 몇 20 동안 만났고 이랬다. 로 딱 같은데 김병욱 선생님이 의사로 있어. 저울이야. 그럼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잖아. 도망가! 막 이런 생각. 도망가! 막. 우리가 의심이가. 뭐냐면 그건 이제 그 배우가 어떻다가 아니라 어떤 그런 역할을 너무나 연기를 잘해서 우리의 내리에 완전히 박혀있는 어떤 배우들이 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리고 그 모든 걸 아우르는 건 니콜 키드만이라는.